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다른 것도 하나 넣어보죠. 이번에는 이남 위치에서 요렇게 1부터 53입니다. 그다음에 푸시 요렇게 어떤 명령인지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니까 요런 결과가 나와요. 요게 뭔가 하는 거죠. 요게 뭔가.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요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지금 나오는 거 N 1 2 3 4쭉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produce 그러니까 produce의 요 부분입니다. handle cast 요 부분이죠. 이게 53개가 쭉 요렇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은 요렇게 handle pipeline consumer 나오고 consumer one 나오고 10번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출력된 내용. 그렇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요 내용하고 그리고 10번 이후부터 10번부터죠. 10번부터 해서 나머지 출력된 부분. 이 내용이 좀 달라요. 그렇죠? 53번까지 쭉 출력이 되고 그런 다음에 또요 부분. 요 부분이 또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젠 서버의 가장 핵심적인 로직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요 로직이 굉장히 특이한 거, 굉장히 또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게 돼요. 지금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하나씩 처리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먼저 프로듀스에 요게 출력되고, 그런 다음에 컨슈머에 이어서 컨슈머의 이 부분 출력되고 그죠? 그게 1번부터 10번까지는 딱 그렇게 돼요. 9번까지는 프로듀스 한번 컨슈머 한번 프로듀스 한번 컨슈머 한번 이렇게 땅땅땅땅 하나씩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10번부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10번부터는 끝까지 53번 끝까지 그냥 프로듀스만 동작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컨슈머는 또 컨슈머대로 또 자기들끼리 동작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요. 하나씩 놓은 것이 아니라 다섯 개씩 뭉뚱그려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은 네 개고. 그렇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하나씩 했었잖아요. 하나씩. 다 하나하나 하잖아요. 하나하나 하다가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니까 요걸 이해를 하는 것이 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들어서 보시면은 컨슈머에 이렇게 맥스 디맨드 10도 있고 민 디맨드 5도 있잖아요. 요걸 숫자를 한번 바꿔서 보세요. 맥스 디맨드를 뭐 5로 하고 민 디맨드를 2로 하고 혹은 어쨌거나 맥스가 민보단 커야 돼요. 크게 얘는 20으로 하고 얘는 10으로 하고 뭐 한번 그렇게 숫자를 임의로 바꿔 가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신 다음에 도대체 어떤 논리로, 어떤 로직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지 나름대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로직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좀더 하고 에피소드 한 서너 개 정도 더좀한 다음에 왜 이렇게 동작하는 거 있고 요 동작이 젠 스테이지의 가장 핵심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